네, 안녕하세요. 범포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크리미널 IP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도메인 정보의 보안 위협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지 살펴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개의 그런 도메인 정보들을 제가 미리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개 정보들을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외부로 좀 구성하고 싶었었고요. 그걸 이제 플라스크 웹 프로의 프레임워크로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도 역시나 이제 챗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챗GPT를 이용하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모습 이상으로 코드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좀 굉장히 좋네 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게 후자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코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플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코드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콘솔에서 나왔던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 도메인 정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API 키, 이 크리미널 IP에서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도메인들, 여기 크리미널 IP에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빠르게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량의 어떤 도메인 정보들, 그다음 여러분들의 고객사, 자사 서비스의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API를 활용하면은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공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키 값들만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를, 요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라스크 기반으로 좀 만들 때, 만약 챗GPT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래 코드 기준으로 다섯 개 정보를 텍스트에다가 가져와 가지고 정보를 좀 가져오는 코드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들을 어떤 뭐 텍스트 파일에서 가져온다거나 엑셀 파일에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메인 정보 지금 현재 다섯 개 있는 것들도 요걸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저는 플라스크 기반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입력을 받는다.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을 도메인 정보들을 입력을 받을 때 이제 뭐 사용자한테 인풋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이제 받아내는 그런 개념들이죠. 이제까지 많이 좀 다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쁘게 출력하는 이제 코드 사례로 좀 바꿔줘 라고 해가지고 만든 사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도메인 정보들을 받아서 그 포스트 값으로 받은 다음에 그 도메인 정보들을 그냥 여기다가 반영만 시켜주면은 그 결과 값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를 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요청을 했냐면요. 이 입력했던 정보들을 좀 제가 이제 즐겨찾기 형식으로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즐겨찾기를 한다면 이제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리스트에다가 임시적으로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하나씩 요런 그런 코드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은다면은 추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수정이나 아니면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용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질 거다 라고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기능들을 추가를 할 건데, 이 정보 조회를 할 때 이제 즐겨찾기로 여러 도메인들을 등록을 하고 싶다. 우리가 리스트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메인 결과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결과를 좀 이쁘게 출력을 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SQL 라이트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것들이 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실습을 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도 이게 정말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까?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결과는 매우 좀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빠르게 이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omain.py라고 하는
라는 것으로 이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은 home.html은 이쪽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스코드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챗GPT가 만든 소스코드이죠. 여기서 이제 bookmark.db라고 하는 SQLite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인스턴스 나중에는 이쪽에 생성이 됩니다. 이따 한번 시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북마크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생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요것이 이제 생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생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create all이라고 하는 요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성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소스 코드를 후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이제 파일 생성됐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들이 등록했던 거, 한마디로 이제 즐겨찾기로 이제 포스트 값으로 도메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추가가 될 건데, 그 추가된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분마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생성된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add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것, 그 추가가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이제 여기다가 플라스크에다가 구성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것을 만약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들을 만약 개발을 한다,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모델을 조금 더 이제 분리를 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권하는 방법들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나는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냥 업무 자동화까지만 좀 어느 정도 하고 싶다, 특정한 기능들만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플라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분마크 정보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이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home.html 주소를 가지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데이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그 도메인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마크.도메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도메인 정보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우리가 크리미널 IP API를 이용해서 쿼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그 전에 다뤘던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던 정보들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저장소에다가 저희가 어펜드를 해가지고 리스트 방식으로 하나하나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값들을 이제 home.html 쪽에다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크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은 이게 거의 다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후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을 동작을 시키면은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동작시키기 전에, 저도 이제 까먹었는데, 동작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거 유어키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인스턴스 쪽에 보면은 bookmark.db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home.html 페이지인 거죠. home.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CSS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미리 좀 반영을 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챗GPT를 이용하면은 제일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좀 더 이쁘게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스타일을 적용해줘라, 이런 것거든요. 이런 걸,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코딩하려면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복사를 했다가 나중에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테이블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예, 처리하는 거 이외에는 예, 다른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즐겨찾기에다가 저희가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북마크의 즐겨찾기의 그런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를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뒤에서 추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삭제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만 보여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크리미널 IP의 그런 API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사 서비스들을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com인가요? 아마존.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메인에 연결된 IP 개수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개수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악의적인 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메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국가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로우가 될수록 보안 위험은 없다.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나 히든 엘리멘트나 이런 여러 아이프레임이나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현재 또 기능이 만드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메인 정보들을 수정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기능들을 좀더 추가할 것이고요. 아니면 요 정보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여기다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제 결과 보고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더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소스 코드는 한번 공개를 하고 또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